1998년 5월 31일 주일설교로서 예배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본문 중심으로 지혜로운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에는 이상열 목사님입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지난 33년 동안 살아온 것을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33년 예수님의 나이만큼 살았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세상에 더 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청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살았는데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과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드릴 수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월을 아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시간,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을 잘 관리하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인생의 시간표를 만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내 중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시간표를 만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그리고 은퇴 후의 시간표를 어떻게 짜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것을 주장하는 한 우리는 밑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한 우리는 주님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알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철저하게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평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하고 자기 것을 포기한다는 것하고는 의미가 전혀 다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가지고 있는 상식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나 복음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갖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포기하느냐 그것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느냐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인도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18절을 봅니다.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하고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술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술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에서든지 술을 의롭거나 선한 것으로 인정한 시대는 한 시대도 없었습니다. 어느 시대에서든지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악으로 규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에 가면 이런 그 속담이 있습니다. 술 장사는 술을 파는 사람은 술꾼을 기다리지만 어느 누구도 술꾼에게 자기 딸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 그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술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죄로 정죄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뭐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합니다만 그것은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소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철저하게 술을 죄로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조그만 한국에서 1년 동안 술과 담배로 보내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우리 한국에서 4천만 인구가 소비하는 술과 담배의 그 소비, 그게 액수가 얼마 정도나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1조 4천억입니다. 1조 4천억이면 지금 환율 1,400원으로 따진다 해도 10억 달러입니다. 10억 달러. 우리 한국이라고는 조금 나라에서 1년에 10억 불이 그냥 소비되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누구 하나 이것을 심각하게 거론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술 때문에 상처받고 술 때문에 깨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은 사람의 몸을 망가뜨리고 사람의 양심을 망가뜨리고 사람의 가치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술을 어떻게 말하냐? 오늘 18절에 사도 바울은 술 취함은 방탕한 것이라고 분명히 잘라 말합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4대 도시,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사역할 그 당시 에베소는 약 15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15만 명의 인구라고 하면은 물론 그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아마 1000만 정도의
그런 세계적인 도시라고 봐도 그렇게 큰 차고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타락의 현상이 나타나죠. 그 타락의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반드시 술이 한 몫을 담당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을 살았고 홍수 후에 홍수 사건 후에 인류의 새로운 조상으로 그 삶을 시작하였던 노아도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했던 그 노아도 말년에 술 때문에 자식들에게 큰 망신당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잠언 2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을 즐기는 자와는 사귀지도 말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7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재왕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까닭 없는 상처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술은 보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술은 보지도 말라고 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삼손도 들릴라가 부어주는 술 때문에 나시린이 서약을 잊어버리고 불행하게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도 술에 취해 날마다 향락에 빠져있다가 향락에 빠져있는 그것 때문에 그 위대하다고 자랑했던 바벨론의 역사의 막을 닫는 불행한 임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삶의 방법으로 술 취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술은 방탕과 타락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방탕하다는 말, 방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저축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쌓여지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일단 방탕의 길로 들어서면 돈이 쌓이지 않죠. 건강이 쌓이지 않죠. 자기 양심이 쌓이지 않습니다. 가치가 쌓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방탕은 패가 망신이 원인이라 하는 그런 말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 이 술이나 이 세상적인 것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이 더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내가 끊으려고 하면 잘 안 되죠. 그러나 어느 날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은혜를 한번 깨닫게 되면은 그 순간을 그 모든 것을 다 끊을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은 내 힘보다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저번에 작년인가요? 언제 우리 교회 한번 그 왔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분은 하루에 담배가 세 가지고 마약도 굉장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게 마약도 굉장히 그 도가 높은 마약을 했다. 그 마약 가루를 코로 집어넣는답니다. 이렇게 뭐 대롱으로 해가 코로 들이마신다. 그 정도 되면 굉장히 높은 도라고. 어쨌든 뭐 20만 불 들여가지고 비즈니스 하던 것을 그 마약 때문에 다 이제 날려버린 사람. 하루에 담배 세 가게. 맥주가 12캔짜리 그거 보통 하루에 하나 두 캔. 한 팩 두 캔. 그래 먹던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난 그 다음 그 순간부터 그것을 완전히 끊었다고 하는. 그게 자기 힘 갖고는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끊으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말하죠. 성령 충만이 바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다는 일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또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성령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 이 말은 날마다 성령의 체험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삶 전체를 주장하는 삶이죠. 오늘 밤 바울의 본문에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죠. 여러분 물탱크가 있습니다. 한쪽에서 물을 뺐습니다. 물을 뺐으면 한쪽에서 물이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뺐쓰는 것만큼 물이 공급이 돼야 합니다. 물은 뺐쓰는 것만큼 물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 물탱크가 빈 탱크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에서 우리가 매일 우리들이 삶에서 인간관계에서 막 부딪히면서 살아가죠. 그만큼 소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소비가 되는 것만큼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속을 채워넣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만큼 쓴 것 같으면
그만큼을 반드시 채워넣어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쓰면서도 이것을 채워넣지 않을 때 우리의 영의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껍데기 상태가 된다는 말이죠. 내 영이 채워지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요구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 이것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걸 한 번씩 생각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요구하는 그것, 그 이면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들이 쓰는 만큼 채워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은행의 어카운트에도 돈이 다 빠져버리면 부도가 나고요. 여러분이 체크로 얼마 쓰놨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어카운트에 돈을 갖다 채워넣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내 어카운트에 바운스가 나서 내 크레딧이 나빠질까봐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크레딧이 나빠질까봐 한번 염려해보자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하든지 돈을 갖다 채워넣는데 내 영의 상태가 낭비가 되고 뺏쓰는데도 그것을 채워넣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더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는 것만큼만 신앙생활에 하자는 거죠. 신앙생활 하자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만큼만 하면은, 그렇죠? 하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귀하게 보시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더 귀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19절을 봅니다.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지혜롭게 사는 삶은 찬송하는 삶이라고 여기서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찬송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욥기 38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이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다고 직접 말합니다. 천지 창조의 사건 때에도 거기에 백뮤직이 있었다는 거예요. 백뮤직. 천군 천사들이 찬양이란. 누가복음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천군 천사의 우렁찬 합창 소리가 베들레헴 들녘에 퍼졌다는 사실.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우렁찬 찬송 소리와 함께 세상에 재림하실 때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다시 말하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 창조와 구속과 재림에 찬송이 수반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 가서 살 때도 항상 거기는 하나님이 은혜를 찬양한 삶. 이 정도로 찬양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는 시편을 말하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편을 말합니다. 찬미는 초대교회 때 만들어져서 예배시에 불리워지던 찬송가들.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라 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불려지던 그런 모든 노래들. 더 넓은 의미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찬양이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찬양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찬양도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의 중요성은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찬양이 이렇게 중요하다 해도 이것이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우리 신앙의 기초 부분을 보게 되면 제일 밑에는 말씀이 놓여야 합니다. 제일 밑에 말씀이 놓이고 그 바로 위에 놓여져야 되는 것이 기도와 찬양입니다. 말씀이 없는 찬양은 신비주의로 흐를 수가 있고요. 말씀이 없는 찬양은 감정주의로 흐를 수가 있고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전체를 붙들고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 안 됩니다. 오늘 소위 우리 기성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정죄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거기는 바른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찬송,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축대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찬송의 두 가지 조건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화답하며, 찬송은 함께 할 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나님의 은혜를 조용히 묵상하면서 부르는 그 찬송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요 찬양 집회를 모입니다. 목요 찬양 집회를 나오지 않으면은 이 함께 찬양할 때 이 감격, 이 기쁨, 이 즐거움을 경험을 못합니다. 함께 할 때 힘이 더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그래요. 마음이 실리지 않은 찬송,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 나오지 않는 그 찬송은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우리 모든 전인격,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인격,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출발하는 그 장소가 바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마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에서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으로 볼 때 우리 마음을 거기 실어야 합니다. 그저 수십 번 수백 번 부른 찬양이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무 의미가 없죠. 정말 그 찬송 가사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내가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내 마음을 그 찬송에 실어서 부를 때 그 찬송이 내게 은혜가 되죠. 그 찬송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찬송이 내게 감동을 주는 것. 매일 부르는 우리가 예배 전에 스바냐 3장 17절 벌써 우리가 1년 이상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송으로 부를 때 그 찬송이 내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제일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죠. 습관화되는 것. 이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습관화되는 것. 이거 막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다가 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습관화되는구나. 아, 내 찬송이 습관화되어 가는구나. 내 기도가 습관화되어 가는구나. 할 때는 여러분 빨리 그걸 바꿔야 합니다. 거기 빠져버리면 바리새인 것처럼 되는 거죠.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습관화되어진 신앙. 저는 제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 이제 한 15년이 넘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일을 한 10년 이상 하면은 소위 세상 말로 도사가 되죠. 근데 저는 지금도 예배를 인도하러 올라오기 전에 제가 일부러 긴장을 합니다. 사실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그 긴장 안 하고도 이제 한 15년 동안 이거 예배 인도하니까 그냥 기계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제 방에서 기도하면서 긴장을 합니다. 일부러 긴장을 해요. 제가 긴장을 하고 여기 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습관화되어지는 것 같으면 빨리 거기서 자리를 바꿔요.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 찬송이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똑같은 찬송이지만 날마다 이것이 내게 새로운 감동을 주지 못할 때 나는 습관화되어 갈 수 있는 조짐이 보인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아침마다 이것이 새로우니, 아침마다 이것이 새로우니. 에레미야는 적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이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창단이라고 안 하고 성가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성가대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합창단이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성가대라고 말합니다. 찬송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을 봅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삶이죠. 현재 여러분이 삶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것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현재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내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내일이 되어도 역시 감사하지 못해요. 작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큰 것을 주셔도 감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감사의 조건을 얼마나 찾을 수 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절박한 환경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거기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없는 환경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다윗 보십시오. 죽음 직전까지 가는 인간이 제일 밑바닥에 떨어졌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20절에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오죠. 범사라고 하는 단어와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단어와 항상. 범사.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든 일입니다. 범사는 모든 일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모든 일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은 포함을 안 시키려고 해요. 모든 일, 좋은 것만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일이 거기다 포함이 됩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도 있어, 때로는 기쁜 일도 있어, 즐거운 일도 있어, 어려운 일도 있어, 이런 것들이 여기 다 포함이에요. 그것이 바로 범사입니다. 그 일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신앙의 정도와 감사의 정도는 같습니다. 신앙이 자라간다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감사의 삶이 늘어가. 신앙이 자라는 것하고 감사가 늘어가다 극하건 이거는 정비례합니다. 신앙이 자라는 것만큼 감사가 자라. 감사가 많은 것만큼 신앙이 자라. 감사와 신앙은 항상 같이 간다. 얼마나 감사하시고 삽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뭐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죠? 어느 때 어디서든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말고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하고요, 환경이라고 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 보면 이것을 같이 생각을 하는, 이건 같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다윗 보세요. 그 말할 수 없는 핍박의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환경과 믿음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이것에 혼동되면 안 되죠. 환경에 따라서는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환경은 환경이고 믿음은 믿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토요일 날 저녁 때 부부싸움을 했어도요, 주일날 교회는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거하고 그건 별개죠. 싸움하지 마십시오.
근데 어떤 또 어떤 심리학자는 그렇게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요. 너무 자주 하지 말고 어쩌다 한 번씩 부부싸움 하는 것이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다. 그래도 싸움하는 정도겠죠. 정도. 싸움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그냥 말로 티격태격하는 정도면 유익하겠지만 주먹이 왔다 갔다 할 정도면 이제 곤란하지. 미국에서는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는 게 아니죠. 한국에서는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라 그러죠. 미국에서 큰일 납니다. 그렇죠? 뒷면에서 계속되겠습니다.